언니, 네. 언니를 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창 시절에 어느 누구한테 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야? 친구? 학교 생활을 내가 하면서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살았노라.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는지, 애들한테 언어폭력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학교를 가기 싫었노라. 맞아? 맞으면 맞고, 그렇게 말을 해줘, 확실하게. 그때부터 내 인생이 살기 싫었노라. 그때부터 삶이 곤욕스러웠노라. 그때부터 내 폭식으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고, 내 엄마한테 화풀이 대상자가 됐고, 그 어린 나이부터 엄마하고 매일같이 싸웠어. 근데 엄마는 내 딸이 성격이 못 돼서 나한테 지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가 마음이 다쳐서, 여기가 아파서 울고 있는데, 내 엄마는 그거를 알아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냥 내 집에 살기 바빠서 내 엄마는 밤늦게 들어오는 부모님이었고, 내 엄마가 필요하고, 나한테 엄마가 손을 밀어줄 수 있을 때, 내 엄마는 내 옆에 없었어.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크니까, 너돈 벌어 갖고 와라. 돈 벌러 안 가? 돈 벌러 안 가? 그런 엄마였고, 옆에 보기에는 착한 엄마였지만, 너무 냉정한 내 엄마였대. 그게, 어느 때는 내 엄마가 차라리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내 마음속에 너무 간절했어, 언니. 그치? 그거를 한번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엄마는 알아주지를 않았어. 다 딸들이 그렇지. 남의 집 애들도 다 그래. 너 엄마 왜 나한테 징징대? 짜증나게 너왜 그래? 그냥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은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너무 응어리가 돼 버렸어. 맞아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 왕따 아닌 왕따를 또 당했는지, 솔직히 말해서 태어나서 지금 날까지 내 인생이 왕따의 인생이었어.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어린 나이에 내 엄마 옆에서 언니 안 자랐어? 잠깐 엄마가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는 데게뭔 말이에요? 언제 어렸을 때요? 엄마 밑에서 언니 없었어? 아니면 내가 밥해서 내가 그냥 먹고 생활을 했어? 엄마가 일하러 가면 아빠랑 오빠랑 같이 밥해서 먹고 맨날 그게 언니가 학교 갔다 와도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먹고 일 갔다 와도 혼자 다 그냥 혼자 먹고 내 부모님은 돈 벌러 나가기 바빴고, 나는 어린 나이에 밥을 줘서 내 아버지한테 밥을 해 먹여야 돼. 아버지가 이것도 밥상이냐고 언니한테 꾸박꾸박을 했나 봐. 이것도 밥이라고 해갖고 왔냐고 언니한테 너무 차가운 말을 많이 던졌나 봐. 오빠도 마찬가지였대. 언니 파출부야? 언니 파출부야, 집에서? 그 말은 그만큼의 내가 애면은 애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커버렸고 너무 마음의 상처를 일찍 받아버렸고 고된 인생을 너무 빨리 알아버렸고 그게 이제는 너무 지쳐버린대.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맞아요. 지금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계속 맨날 들고 별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냥 눈 떠지니까 사나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차라리 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맨날 아침마다 들고 출퇴근할 때마다 막 가슴이 답답한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러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 뭐 어떡해.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질 않으니까 한 번도 엄마가 토닥토닥 해준 적이 없었어. 그냥 없었어. 엄마 인생도 힘든데 너까지 왜 나한테 와서 귀찮게 그래. 그게 너무 언니가 질려버렸대. 그나마 지긋지긋한 내 아버지가 옆에 없어서 마음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는 게 재미가 없대. 그냥 내 옆에 약이라도 있으면 털어먹고 조용히 갔으면 좋겠대. 자는 게 무섭고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고 이러다가 공황장애 와서 바깥 생활을 못할까 봐 너무 내 스스로가 겁이 많이 난대요. 언니 용기네. 너무 기가 푹 죽어 있고 주눅이 너무 들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용기를 내서 저 상대방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맘먹고 옆에 가도 언니 스스로가 기죽어 있어서 그냥 뒤돌아서서 나와버린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떨쳐내고 나면 언니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응? 언니 손에는 손 안 긋지? 아니. 죽으려고 안 하지? 학교 다닐 때 하다가 하다가 포기했어. 응. 절대로 그런 행동하면 안 돼. 절대로 내 몸에 칼을 대면 안 돼요. 지금 언니 이미 우울증에 80-90% 와 있는 거 알지? 이미 폭식증에 조울증 와 있는 거 알죠? 조울증이 뭔지 알죠? 와 있는 거 알지? 그것만 떨쳐내고 나면 언니 충분히 이쁨 받고 살 수 있어. 알았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 그냥 집에서 이렇게 나오고 싶거든요. 근데 겁이 나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게 겁이 나서 집을 나가고는 싶은데 그게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딸이 그렇게 아픈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딸 몸이 아파서 내 딸 몸이 뚱뚱해서 자격지심에 직장 다니기 싫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겠다 언니. 그치? 씨 내가 눈물 나네.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지금 엄마하고 언니하고 둘만 살아? 오빠랑 같이. 오빠랑? 오빠가 동생하고 대화가 없네. 네, 맞아요. 3인의 가족이 따로따로 사네. 한 집에 살지만 그 말은 그냥 들어와서 잠자고
아침 되면 또 출근해서 나가는 그 용도로밖에 집이 들어오질 않아. 언니가 조금 환경을 바꿔. 당장은 못 바꾸겠지만 바꿔줘. 그러고 나면 언니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내년에는 돌아오는 내년에 내년은 언니가 많이 용기를 갖고 바깥으로 나오라는 해예요. 알았지? 그 자신감만 가져. 알았죠?